아이고,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진작에 이랬어야지, 어? 아니, 네가 집이 없어, 식구들이 없어. 왜 바깥에서 살아? 이제 내가 할머니 매일 안마도 해주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그렇게 옆에서 효도할게. 그래. 애미야, 우리 강생이 이제 제자리 찾아왔다. 할머니, 누나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아? 말이라고. 이제 네 애미도 그렇고 이 할미도 두 다리 쭉 펴고 자기 생겼다. 안 그러냐? 네. 정우편에 초콜릿 보내준 거 잘 먹고 있어요. 아, 네. 언제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세라 씨, 아니 복실 씨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아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동안 사장님이 우리 복실이 잘 챙겨주고 보살펴줬을 텐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복실 씨가 이렇게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할머니. 사장님 보니까 우리 복실이가 인복은 있는 모양이다, 애미야. 응?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별탈 없이 이렇게 성공하고 들어온 거 아니냐? 나 아직 성공 못했어, 할머니. 그래, 이왕 한 거 더 성공해. 아유, 어머니. 애미는 왜 그래? 아직도 복실이 가수하는 거 못마땅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무 저 욕심부려 탈날까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죠. 걱정 마, 엄마. 사장님이 나 꼭 성공시켜 주실 거야. 그쵸, 사장님? 그럼요. 저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복실 씨 더 살뜰히 챙기고 보호하겠습니다. 네. 저 그럼 전 할머니, 어머니께 인사드렸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엄마, 사장님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면 안 돼? 어? 안 될 건 없지만 찬이 변변한 게 이제 없어서 그래도 괜찮으시면 드시고 가세요.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야 그럼 너무 감사하죠. 찬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식성이 좋으시네요. 이제 말씀 편하게 놓으십시오, 할머니. 그냥 상필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천천히 그래야지 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 어머니께서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 어머니, 밥 좀 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찬도 변변치 않은데 이제 맛있게 먹어주니까 되려 저 우리가 고맙네요. 아닙니다. 반찬들이 다 맛있어요, 어머님. 사장님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드시고 싶다고 했어.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그런 게 부러우시대. 정훈이 처가에서 오래 살았으면 그분들이 부모나 매 한 가지겠네요. 아, 네, 할머니. 그분들도 사장님하고 우리 복실이 관계 아시나? 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부님이랑 고모님께서도 모두 좋아하세요. 그래요? 우리 정훈이 요즘 처가에서 지내는 게 어떤지 모르겠네. 지쳐하고도 그렇지만 장인 장모 눈치도 보일 텐데. 저 매제는 잘 지냅니다. 저 할머니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처남이나 다름없는 사장님이랑 같이 지내니 의지도 되고 훨씬 나을 텐데. 네,